오늘도 조류 퇴치팀은 드넓은 활주로 사이를 누비며 끝없는 추격전을 벌입니다. 딱 어떻게 이륙 활주로 옆을 딱 지나가니까 이럴 때는 제가 제일 긴장되시겠어요? 그렇죠, 긴장되죠. 이렇듯 공항의 하루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. 돌고 도는 순환버스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기사님은 철학자가 다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의 왕국 같아요. 느낌이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피라미드 같이 그런 갈래갈래 이런 많은 요소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랐고 새로운 세상을 본 느낌이에요. 그리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도 했죠. 여기 나와서는 그냥 나도 언젠가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유학 간다 그런 꿈을 그냥 좌절될 때 여기 와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다. 아 그러셨어요? 비행기 뜨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비행기 탄다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라고 꿈이. 그러면 꿈은 이루어지네요.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80년 여름에 이제 드디어 유학을 갔지.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비행장 하면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. 꿈. 사람들은 공항에 오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꿈을 꿉니다. 이 한 대의 비행기엔 또 얼마만큼의 꿈이 담겨 있을까요? 오늘도 김포국제공항은 내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. 한